just dropped two tabs and I lost my friends. 오늘 예측할 수가 없어요.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고. 이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. 본인이 해야 될 영역만 남은 것 같습니다.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줘야죠. I just dropped two, dropped two, dropped two, dropped. Oh Lord, here we go again. I just dropped two tabs and I lost my friends. Oh Lord, here we go again. I just dropped two tabs and I lost my friends. I'm like, Oh Lord, here we go again. I just dropped two tabs and I lost my friends. Oh Lord, here we go again. I just dropped two, dropped two, dropped two, dropped. Oh Lord, here we go again. I just dropped two tabs and I lost my friends. Oh Lord, here we go again. I just dropped two tabs and I lost my friends. I'm like, Oh Lord, here we go again. I just dropped two tabs and I lost my friends. Oh Lord, here we go again. I just dropped two, drop two, drop two, drop.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너무 재밌었고 솔직히 타임 타겟 하시라 그래서 그냥 딱 시간만 맞추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시간 해놓고 돌아보니까 아 이것도 되게 쉬운 네, 이것도 참 레이스의 하나 스포츠로 되게 자리 잘 잡은 종목 같아요. 네, 너무 재밌게 탔고 더 잘해서 시상대 올라가고 싶네요 그냥. 레이스를 계속 해보고 싶었는데 뭐 개인적인 사정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못했는데 일단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신 조성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저 대신 준비해주신 조 대표님하고 그리고 준원이 그리고 디스펙 크루들 그분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. 네. 오늘 경기 여기 모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타임 타겟 2위로 마무리했습니다. 포디움에 대한 욕심보다는 사실 조금 부담이 조금 있었어요. 왜냐면은 이 차 세팅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지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하셔서 아 이거 무조건 안 오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그래도 결국에는 포디움 올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 라운드 태백은 제가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그냥 최대한 이대준 챔프의 지도를 받아서 연습 오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경기 이 중에 한 절반은 한 번씩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하면 안 되지만 했습니다. 많이 했습니다. 다음 라운드 당연히 한마디도 안 하는 걸로 여기까지 한마디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타겠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 컨디션이 좀 문제였죠. 네, 오전에 흠뻑 젖어있다가 말랐다가 다시 젖었다 또 말랐거든요. 노면이 시시각각 변하고 타임 중에도 달리는 중에 시기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와 끝날 때의 노면 상태가 많이 달랐습니다. 그래서 1차 시기 때는 사실 0위를 놓쳤는데 2차 시기 때 그걸 잘 이용해서 마지막에 꽤 괜찮은 기록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. 저희 팀 선수들이 드디어 포디움에 올라섰습니다. 최상의 GT 클래스는 아니지만 새내기 드라이버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피드백이 된 거죠. 지금 이번에 정규 선수가 TTB에서 2위 그리고 송영호 선수가 TTB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요. 정말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, 이 선수들이. 차의 세팅은 저희가 했지만 이 선수들도 뭐 시뮬레이터를 탄다든지 뭐 라인을 공부를 한다든지 이대준 코치의 코칭을 받는다든지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해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.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. 시간이 짧게 모든 걸 이뤄낼 수 있었던 건 선수들의 노력이 제일 컸었고 우리 팀원들과 팀 크루들과 서포터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늘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김영민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후아라라는 특이한 차종으로 지금 오늘 타임어택에 출전했는데 타임 타겟이죠. 뭐 초를 써서 맞추는 거긴 하지만 뭐 그것도 감각이니까 그 감각으로서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. 2위에. 그래서 오늘은 디스펙 팀에 좀 경사가 있는 날이고요. 그러니까 오늘의 입상은 사실 저희가 목표하는 바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앞으로도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좀 더 상위 클래스로 좀 더 빠른 차와 빠른 드라이버로
성장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Oh Lord, here we go again. I just dropped. I just dropped.